수원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수연신궁의 정수연입니다. 일단은 현관은 집 안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일단 현관이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밝아야 되는 건 맞고 깨끗하고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보통 사람들이 알기에는 집 안에 두면 좋은 물건들이 뭐 부엉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그쵸 코끼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 딱 들어갔을 때 거실의 인테리어를 보통 뭐 그런 것들로 해 놓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왔을 때 현관. 현관에도 요즘에는 아파트 잘 지어 놓고 잘 해 놓잖아요. 인테리어 놓을 수 있게 이런 선반들이 많잖아. 그럼 현관 딱 들어왔을 때 사선으로 그냥 이쪽 측면에 거기에 뭐 거북이라든지 거북이는 뭐 장수를 뜻하잖아요. 뭐 부엉이 뭐 이런 것들을 현관 입구에 놔두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액자로 놔두면은 목단. 목단꽃 혹시 아시나요? 그럼 꽃 빨간 네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단꽃이. 오. 저는 목단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목단꽃을 액자로 해놓으면 그것도 불을 부르는 상징하는 부의 기운을 부르는. 네. 목단꽃은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네. 보통 해바라기 꽃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해바라기 알고. 돈이 들어온다고 그렇죠. 꼭 현관이 아니시더라도 집 안에 목단꽃이 있으면 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목단꽃을 해놓으시면은 그게 또 붉은 계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은 아니죠. 할머니 집. 할머니 집에는 집 앞에 이렇게 위에 보니까 부적이 있다. 부적이 있는 집도 엄청 많고 이렇게 소금 바구니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걸어놓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쨌든 다 선생님이 공수를 내려줘서 했겠죠. 근데 부적을 한번 붙여놓으면 막 몇 년씩 막 그냥 주구장창 그냥 붙여놓고 계시는 건지 부적도 효력이 있어요. 날짜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일반 부적도 다 효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있어요. 뭐 어떤 거는 3개월,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소각을 시켜야 되는 날짜도 다 있을 거고 부적이 뭐 언제 붙여놓은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얘기 딱 들어보니 꽤 오래 전에 붙여있던 부적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한 15년 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15년 됐어요. 그래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붙여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물론 그쵸? 할머니시니까 키가 안 나시는 것도 있고 그것도 있는데 빨리 가서 태워버려요. 그게 그러면 안 태우면 뭐 안 좋아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네. 일반 우리가 소지하는 부적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들. 부적도 부적끼리 충돌하는 부적들이 또 있어요. 안 맞는 부적들이. 뭔가 새로운 부적이 들어올 때는 기존에 있던 부적들을 뭐 소각을 시켜서 새로운 걸 넣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뭐 계속 그냥 놔뒀는데 뭐 별 이상 없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는 그거를 소각시키고 다시 새로운 거를 뭐 한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죠. 놔두면 안 되는 것들? 놔두면 안 되는 것들? 네, 있을 것 같아요. 뭐 동토난다고 하죠. 동토난 것들, 남이 쓰던 물건들. 요즘에는 뭐 구제 같은 것들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 뭐 가구 같은 것도 요즘에는 새거들 버리기 아깝다고 남이 쓰던 물건들. 나무에서들도 귀신들 다 붙어서 오거든요. 이런 목재 같은 것들. 구제 같은 경우도 누가 입던 옷인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절대 말리고 싶은 거예요, 구제.